지난 시간까지 네. 2022년 이민년 신년 운세를 이렇게 봐주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띠 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원숭이띠 분들, 그래요. 한번 봅시다. 자. 안녕하세요. 고양시 천혜신궁입니다. 반갑습니다. 31살의 임신생 분들은 2022년 이민년에는 조금 들삼재도 들삼재지만은 조금 답답하다. 내가 움직이는 그 동선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답답해요. 근데 이게 드는 삼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. 그리고 지금 꾸준히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이분들 뭐 어디에서 제안이 들어와? 뭐 어째? 막 이런 얘기가 들을 때는 저는 어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이 자리 이동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세요.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조금 가셨으면 좋겠어.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움직이실 때 항상 내 걸음걸음 조심하셔야 되고, 허리 쪽이라고 그러십니다. 허리나 다리, 그러니까 이 하반신 아래쪽으로, 이렇게 조금 안 좋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하시고, 또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은 또 방법이 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내가 무언가 답답하다 할 때는, 가까운 또 선생님들 계시니까 좀 문의를 하시고 좀 두들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43살의 경신생 분들. 경신생 분들은 내 자리에서 빨리 무언가를 결단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, 무언가를 내가 서둘러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이에요.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, 또 조금 더 두드려 보시고, 그렇게 움직이셔야 무난한 한 해가 될 거예요, 2022년에는. 내 길을, 이 이민년에는 내 길을 좀 닫아두셔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55세 무신생분들. 55세 무신생분들은 내 자리에서 내가 물러나야 될 시기가, 위기, 내 자리에 위기 있잖아요. 요런 게 보여요. 내 자리에서 내가 물러날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명퇴,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명퇴 권유를 받는다든지 요런 게좀 보여요. 그러니까 내가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. 그리고 건강상에 간이라고 그러세요. 간또 심혈관 질환 요거 강하게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건강관리, 건강검진 꼭 받아보시고, 또,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 밖으로 풀어내지 마세요. 이민년에는 내가 가진 문서는 내가 좀 쥐고 있는 게 낫다. 밖으로 풀어내지 마시고, 내가 손해볼 일이 있어요. 내 문서를 쥐고 있던 내 문서를 밖으로 풀어낼 때는 내가 손해를 본다. 그러니까 무신생분들 문서 쥐고 있는 거 파시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풀어내시려고 하시면 이민년에는 좀 이렇게 움켜쥐고 계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그리고 67세 병신생분들. 67세 병신생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난해요. 뭐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. 들삼재라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게 확 치고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. 단 뭐가 있냐면 상갓집. 상갓집 가시는 거 있잖아요. 물론 이안 좋은 일에는 더 이렇게 가셔서 위로도 해드리고 요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2022년 이민년에는 상갓집 가시는 거, 상문이라고 그러죠. 상문을 많이 타시겠다 그러시거든요. 그러니까 상갓집 가시는 거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그렇게들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79세 갑신생분들, 79세 갑신생분들은 다른 거다 필요 없고, 내 건강, 나 먹고 살고, 내가 잘 먹고 잘 살고, 내 건강, 요것만 정말 신경 쓰시면 돼. 왜냐면, 아홉수에 같이 겹쳐서 들어오는 삼재랑 아홉수랑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 드시고, 건강 관리 잘 하시고, 그게 가장 중요해요. 아시겠죠? 예. 요렇게, 들삼재에, 드는 삼재에 원숭이띠 분들 좋은 것도 있고, 나쁜 것도 있어요.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,
듣는 삼재도 좀잘 짚고 넘어가시고 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씩 생각을 해보시고 짚고 넘어가실 거 참고하시고 예, 이렇게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삼재띠보다 유독 원숭이띠 분들이 네. 더좀안 위험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신 것 네네. 같거든요. 그래도 이제 원숭이띠 분들 나이대 분들 중에서 네네. 이분들은 그나마 좀 낫다 싶은 나이대 있으면 좀 알려줄 수 있나요? 43살 경신생 분들. 43살 경신생 분들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. 이렇게, 그래도 내가 생각이 이제, 그리고 또 어느 정도, 사회의 바탕이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있으니까, 그래도 움직이실 수 있고, 요런 거를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, 그래도 43살 경신생 분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. 네. 네, 괜찮습니다. 알겠습니다. 선생님,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